금나누기는 야마하의 금나누기를 따라갈 수 없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나누기? 애플은 급을 나눌 때 하나를 선택하면 많은 걸 얻어가면서 이렇게 퍽퍽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 가면 아,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금나누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요 기기에서는 256이 없어. 그 다음이 바로 500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러면 여기는 256이 있어. 그 다음 단계에는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 야마하는 선택지를 많이 주고 그 끝나는 걸쫙 순서대로 딱 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는 애플의 애플은 좀 금나누기. 약간 약올을 약 이루네. 올리는 느낌의 금나누기인 거죠. 저는 애플을 거의 애플 기계가 하나도 없어갖고, 애플 세계관 가장 먼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 애플 좀 많이 쓰시나요? 전 패드만. 패드만, 패드만. 아이패드. 아, 맞네요. 그쵸. 근데 뭐 이제 애플로 아예 싹 구축해 놓으면 되게 편해요, 편하다는 얘기도 편하기는.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단지 그 한국 생활이 불편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그 안드로이드가 또 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옛날에 저도 아이폰을 썼었거든요. 근데 정말 불편한 것 중에 몇 가지가 그때 당시에는 일단 금융이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은 뭐냐면 한글. 한글 지원이라든가 이제 음원을 밖으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엄청 맞아요. 네. 불편했어요. 아이튠즈 쓸때 정말 저도 에. 딱한번 애플을 썼던 게그 아이튠즈 십수년 전에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 아이폰 3GS 한번딱 썼었거든요. 그건 예뻤지. 이뻤지 혁신적이었지, 이뻤죠. 진짜. 그 에. 뒤에 둥그랬던 그냥 거 있잖아요. 동그랗던 거.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갤럭시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아이폰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좀 약간 그 애플의 그 금나누기 정책이 좀 악명 악명 높잖아요. 높죠. 네. 팔아먹기도 겁나 그 악독하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독하게 그 의지가 팔아먹죠. 막 보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눈에 보이 어쩔 수 없이 살게 그렇죠. 만드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야마하의 어떤 이 라인업의 촘촘함은 진짜로 뭐랄까? 친절해. 엄청. 너돈 얼마 있어? 이만큼. 이거 딱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여기 있어. 그렇죠. 그 돈에 맞는 적절한 것이 있는 거죠. 가끔씩 그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다가 가끔 그 가격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애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 퀄리티 컨트롤이 거의 8.5에서 9.0 사이로 딱 맞춰져 네, 있어요. 거의 모든 맞아요. 기어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9점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또 독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랑할 있죠. 만한 라인들이 좀 있죠. 뭐 그렇죠. L 시리즈, LL 시리즈라든가 뭐 맞아요. 이번에 하고 있는 이 F 시리즈라든가 맞아요. 이런 기어들이 있고 그리고 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그몇 가지 유명한 명기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8.5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으나 그 중간에 가끔씩 실수와 같이 잘못 너무 좋게 만들어진 그렇죠. 9.5짜리들이 종종 존재하는 100만 원 전후에서는 가장 촘촘하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 브랜드 야마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00만 원대 이상으로는 이제 후르쿠가 있다면 후르쿠 네, 여기에는 야마가 있대서 야르쿠. 야르쿠 야르쿠 후르쿠. 네. 야르쿠르쿠 예, 야르쿠 후르쿠. 이런 게, 아, 마루치 알았지. 마루치 갑자기 그게 생각, 야르쿠 후르쿠. 그래서 마루치 알았지가 마루치 알았지 생각이 나다니.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했던 만화였어요. 네. 폭력적인 만화였죠? 황금박쥐 뚜드려 패는 만화였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FS5 볼게요. FS5는 예전에 역시나 9.0, 9.0을 받았어요. 예, F는 전부 다 9를 받았던, 네, 라인업입니다. 이게 좀 비슷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야마 저 풀크를 좀할 때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면서 어구그 다음에 것도 어또구 지나가면서 또어또 구네 이러다가 저희 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 그러다가 기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르쿠는 처음에 그렇게 999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레드 올라가니까 다 9.5가 나왔잖아. 맞아요. 다 9.5 다 나왔죠. 9, 진짜 올 9.5, 10막 이렇게 나왔을걸?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던 충격적이었죠. 네. 그런 기어였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9년도에 요거 FS5 했을 때 명없이는 킹스맨의 기타 다 그래 다 영국적 영국 쪽 귀족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야 다. 저는 도라지 위스키 30년산. 나는 자꾸 낭만에 대하여 그렇지 낭만에 낭만적 네 대하여 99 나왔네요 99. 자 이렇게 예전 뭐 점수를 먼저 살펴봤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FS3랑 5는 사실 목재 등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거든요. 네. 어차피 얘도 올솔이었고. 근데 이제 차이가 중국에서 만들었냐, 일본에서 만들었냐.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메이드 인 맞아요.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 케이스 제공 여부. 그리고 픽가드가 우든 타입이에요. 네, 저건 보시면. 블랙이거든요. 저긴 그냥 블랙.
여기에 우든 타입으로 좀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에보니 핀입니다. 브릿지 핀이. 원래는 브릿지만 에보니인데 이건 브릿지 핀. 핀까지 네, 에보니로 되어 있는 약간 좀더 세부적인 스펙이 고급화되어 예, 있는 그렇죠.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 1.5배. 99만 1.5배. 원에서 149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 102cm 전장에 무게는 1.86kg, 두께는 102mm, 구프레 뒤뚤레 78mm.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콘서트 쉐입 쪽이 오히려 뒤뚤레가 구프레 뒤뚤레가 더 이게 두툼하고요. 맞아요. 저 드레드너 쉐입 있잖아요. 드레드너 쉐입. 저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트레디셔널 웨스턴 쉐입. 네, 아, 그렇죠. 트레디셔널 웨스턴 쉐입이 오히려 저기 구프레 뒤뚤레는 훨씬 더 가늍니다. 그 이유가 스트로카라 그러나 그렇죠. 얘가. 스트럼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 아닐까? 맞아요. 이건 이제 그립으로 이렇게 잡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솔로잉도 할수 있고, 뭐 솔로잉하고 핑거 핑거 스타일 스타일적인 이런 느낌이. 프레이즈를 많이 해야 되는데 코드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긴 편하게 잡고 여기서 울리면 크게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용도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쉐입은 콘서트고요.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세미글로스 바디 피니쉬, 매트 넥 피니쉬, 아프리칸 마호가니 4개, 곧또 오픈 기어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은 44mm, 에보니 지판에 400mm 지판공 일반지름, 스케일 길이 634mm, 브릿지 에보니에 브릿지 핀도 에보니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 스펙. 자, 신스 1966 이건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었죠. 요게 이제 처음에 레드라벨이 이제 나왔었던 그 연도예요. 근데 이거 레드라벨 처음 나왔었던 연도입니다. 1966년. 그때 처음 나왔던 모델은 FG180이라는 모델이었고요. 그때에 이제 그 F 레드라벨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현대적인 제작 공법으로 다시 뭐 전설의 귀환 같은 느낌으로 만든 게이 레드라벨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좋아요. 열린 거 쳐볼게요. 얘가 더 좋은데? 확실히 더 좋은데?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요. 좋아. 과연?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 이게 깊이가 살짝 다르죠? 네네. 느낌 자체가. 조금 더 진짜 한 레이어가 더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게 좀 양감이 좀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한참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좀 이게 치즈버거 이거 더블 치즈버거. 패티 한 맞아요. 장더 있는 느낌. 네. 살짝 좋습니다. 더 고급스럽네요, 느낌이. 좋아요. 핑거 자,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칠때 울림이 조금 달라요, 확실히. 아이고야.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엄청 다르진 않아요. 네. 그냥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시리즈니까. 맞아요. 그냥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사운드가 차이가 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냥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해서 뭐 거기서 중국에서 뭐 막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약간 마감하는 생각해 보면 기조가 다를 LL16도 중국이거든요. 네, 네, 네. 저기 LL16, LL26부터가 이제 일본이에요. 메이드 인 재팬인데. 네. 네. 근데 중국 이제에서 나온 게 훨씬 더 좋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약간 실수한 것처럼. 그렇죠. 같은 기조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뭐 만들면서 약간의 스펙 차이도 있고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약간의 사운드 차이로 발현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엄청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뭐 되게 큰 차이가 있는 정도로. 뭐 우리가 후르크 칠 때 뭐 오렌지 치다가 레드 올라간 것처럼 그 정도로 티나는 느낌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두 개가 차이가 나긴 나고요. 그만큼 뭐 1.5배의 돈값을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약간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네. 네. 분명한 건 저는 한 1.23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1.5배까지 지불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고민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돼요. 중국산이냐, 재팬이냐. 그렇죠. 그 기분 차이도 있고 99만 원과 149만 원은 근데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많이 때문에 나죠. 네. 이게 120만 원대만 됐어도 그렇죠. 120이나 120 정도만 120 됐어도 120 정도만 맞아. 됐어도 좀 확실하게 좀 그 메리트를 느꼈을 텐데 그만큼 또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것도 비욘드 더 스타. 네, 비욘드 더 스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FS5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명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조가 다르지가 않고 또 뭐 약간의 기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게 이제 Yes My Lord였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에 Yes My Overload라고 했습니다. 진짜 뻔뻔하시네요. 이런 개드립을 로드보다 조금 오버로드. Yes My Overload. 저는 귀족적 빈티지로 FS3를 들었는데 같은 귀족에서도 약간 그 이제 그 레벨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백작 빈티지란 말 들었는데 얘는 이제 공작 빈티지. 아시죠 그거 순서? 공우백자나 네.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인가? 공우백자남이니까 자작, 남작 이렇게. 네. 공작이 제일 위지. 야, 그런 거 다 외우고 있구나. 근데 이런 거 외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앞자리 따 있는 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네요. 네. 자, 백작 빈티지였고요. 이번엔 공작 빈티지로. 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로드고 오버로드, 백작이고 공작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로드는 너무 개들이잖아. 오버로드 진짜 웃긴다.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스쿼드 돌려야지. 아, 자, 스쿼드 먼저 돌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식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75점. 오. 이게 FS3랑 비교를 해봤을 때 명음식은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두 개 내려갔고요. 저는 사운드는 안 올라가고 가성비가 두 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에 비해서 점수가 77에서 75.5로 그렇죠. 1.5점 정도 내려갔어요. 이게 확실히 보니까 딱 아까 그 영역대가 그 딱 100만원, 99만원 그 영역대가 지금 사운드의 가성비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영역이었던 것 같고 하드캐리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제일 점수가 잘 나온 건 FG3가 77.5로 가장 점수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FS5는 사운드가 더 좋은 느낌은 있기는 있으나 다른 가성비나 나머지 그렇죠. 부분들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결국에는 갱신은 실패했습니다. 자, 77.5 찍고 오늘 돌아갑니다. 자, 전설의 명기 FGFS 레드라벨 시리즈 오늘 스쿼드 리바이벌로 만나봤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기어들 스쿼드로 바로바로 또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